전하세, 전하세, 우리 모두 예수를 구원해 십자가 온 세상을 구원하세 그치를 보 우리 죄 때문에 그 소를 주시네 전하세 전하세 모여래 은혜 없애서 조나서 주님의 은혜로 새생명을 얻었으니 감사와 할렐루야 주님께 전하세 전하세 우리 예수 주가 주신 능력 나는 이뤘으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 주가 예수의 이름으로 안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안일어서리라 원수가 주가 주신 능력 주가 주신 능력 이로써니 할렐루야
해골을 보네 듣기 좋은 월이 되고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 날도 또다 할렐루야 조화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가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예수와 온갖 마음이 그리워지나 하늘나라 천국을 지나서 손 들고 옵니다 주가 받대하시나 우리가 영주를 영원히 보여 주의 주신 그 사랑으로 내 십이위한 힘을 주시니 못되게 하는 마음을 주하옵니다 나 예수의 지나는 권한 받아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2016년 이제 마지막 달이라고 할 수 있는 12월이 이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2016년 송구 영신예배 때 새해에 하나님 앞에 내가 소원했던 그 기도가 있었는데 1년이 지나가는 동안에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시는 말씀이 믿음으로 구하는 자는 받은 줄로 믿으라 했습니다. 전부 믿음으로 말씀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기도는 했는데 왜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됐는가 하면 믿음이 문제 응답 받을 만한 믿음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 없이 다니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제 12월을 눈앞에 두고 있는 오늘 12월이 오는 문턱에서 우린 지난날을 돌아봅니다. 요사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특징을 그들은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창조론을 부정을 하고
또 하나는 가장 그들이 강하게 비판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동정녀 처녀 탄생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처녀 몸으로 태어나지 않았다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어떻게 여자 혼자서 그것도 처녀가 남자와 아무 상관없이 아이를 가질 수 있는가?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가상의 인물, 공상의 인물, 그리고 소설 속에 나오는 어떤 가공인물로 그렇게 기독교 비판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믿음 없이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조차도 왜 믿음이 없을까요?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데 예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합니다. 의심을 합니다. 직분은 장로되고 권사되고 안수집사되고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 마음속에 확신이 없습니다. 계속되는 고난이 오게 되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어떤 마음이 한쪽에서 싹 드느냐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가? 예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일까? 이런 회의론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사실에 대해서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나 교회 안에서 믿음 없이 이런 회의론에 빠진 사람들에게 저는 명쾌하게 오늘 이 시간 한 해를 마감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오늘 성경 속에서 그리고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는 성경 구절은 신구약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약 42여 구절이 소개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강조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에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가운데 첫 번째가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은사를 오늘 부족한 종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시간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께 소개할 것입니다. 진지하게 그리고 냉정하게 이체적으로 그리고 이론적으로 차갑게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이 진리라면 가슴에 뜨겁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2017년도를 우리가 준비하는 우리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먼저 이 땅에 오시기 전 예수님을 소개할 것입니다. 예수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500년에 태어났던 모세를 소개하고 그로부터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다윗을 소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 오시기 전에 750년 전 이사야를 소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 미가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을 소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BC 480년에서 470년 사이에 기록되었던 서가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 전체 다섯 명의 사람, 이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동시대의 인물들이 아니란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모세 시대가 있었고 다윗 시대가 있었으며 이사야 시대가 있었고 그리고 미가의 시대가 있었고 서가랴 시대가 있습니다. 이 모세와 이사야 시대는 자그만치 몇 년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는 약 700년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사야와 그리고 이 다윗의 차이는 약 300년입니다. 다윗과 모세의 차이는 약 500년 정도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많은 수백 년이 거리를 두고 있는 이 사람들 왜 계속해서 각 시대에 태어나는 이 사람들 고향이 다릅니다. 그들은 태어난 시대가 다릅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동일하게 각 시대별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면서 계속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곧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사실과 그분의 십자가에 어떻게 죽으실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독교를 비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탄생을 부정한다면 그리고 십자가 사건은 우연히 그리고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가상의 사건으로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진지하게 오늘 이 말씀을 냉철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예수 믿으란 사실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씀드려서 이 세상에 어떤 신도 수천 년 전에 그리고 수백 년 전에 이 땅에 와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기록된 신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한 분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할까요? 나는 시작과 끝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모든 시작과 끝은 내가 주관한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세요. 그분한테 역사를 다 그분이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모세가 하나님 부르심 받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라고 말씀하실 때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저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이렇게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역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너네들이 만든 신들은 전부 흙으로 빚었고 돌로 조각했고 나무로 깎아 만드는 것들 아니냐? 전부 다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다 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그런 신이 아니야.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야. 나는 누가 만들어낸 그런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유일하신 신,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역사를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오늘 성경을 먼저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경 전체는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66권 가운데 구약 성경은 39권,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구약 성경 39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기록된 기간은 약 1500년 동안 기록이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기록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목격자입니다. 이 동일한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식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네 사람이 증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 성경을 39권 속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소개되고 있는지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무슨 예수가 거기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왜곡해서 하는 소리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정말 진리가 누구인가 진정한 냉철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 속에 우리 들어가겠습니다. 성경을 소개합니다. 먼저 역사를 소개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다섯 권의 책은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이 책을 가르쳐 모세가 기록했기 때문에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또 모세율법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후에 누가복음 24장 44절의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가리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선지자의 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기록되었던 말라기까지가 선지자의 글입니다. 이 성경은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말씀을 보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다나엘을 전도했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면서 이 사람이 다음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일을 내가 만났으니 곧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이야기가 전부 예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만났는데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좀 더 소개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록했던 오늘 소개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부터 출발되는 내용들이 이 책이 전부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1500년 전입니다. 만약에 성경이 조작되었다면 어떻게 15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감히
어떤 신도 예언하지 못했는데 하나님만이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500년에 일어난 이 역사적인 사실은 유대 민족 박물관에 가면 고대 문서가 진공 상태에서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된 문서는 역사입니다.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 역사가 15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좀 더 내려가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성경에 미리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다 미리 미리 미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구절절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여러 선지자들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씀하셨으니, 옛적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옛날에 구약 성경 전체 시대에 기록된 이 내용들은 성경 강좌입니다. 여러 부분, 여러 모양, 이 무슨 얘기입니까? 구약 성경에 나타난 여러 인물들, 여러 사건들, 이 모든 내용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미리 성경 기록해 놓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BC 1450년에서 1400년 사이 기록되었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소개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용을 보게 되면 에덴 동산의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뱀이 등장합니다. 아담 하와를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 먹였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이 뱀은 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천을 꾀는 자 곧 사단 마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 마귀에게 너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이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란 말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람어에는 동정녀, 처녀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이라 했습니다. 왜 여자의 후손일까요? 이 창세기부터 구약 성경은 유대 문학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 문학 사상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12장 37절을 보게 되면 남자만 60만 명 이렇게 숫자 기록한 것을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여자는 인구 수에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당연히 남자의 후손으로 등장해야 되는데 여자의 후손이라 이 말은 동정녀, 처녀, 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정녀 처녀 탄생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 소개되고 있는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한 처녀의 몸을 통하여 남자와는 상관없이 여자의 몸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 처녀 몸을 통해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말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도록 사단 마귀가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게 했을까요? 이로부터 모세가 기록했던 창세기 이후에 1500년 후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 팔았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던 장 본인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배후에 어떤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마귀의 조종을 받게 되었고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게 됩니다. 결국은 창세기 3장 15절 예언은 그대로 적중합니다. 하나님은 1500년을 내다보고 계세요.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에서 어떤 모습을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시냐면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불뱀한테 물렸던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장대, 다시 말해서 나무에 뱀을 달아 그것을 바라보게 하라. 녹뱀을 달아 바라보게 하면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 다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바라보니까 다 살아났습니다. 이 사건은 곧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기록했던 창세기로부터 약 15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뱀을 장대에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이를 믿는 자마다 다 영생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뱀이 나무에 달려 있습니다. 왜 뱀이 나무에 달렸는데 그 바라보면 살아난다는 것입니까? 뱀은 사단마귀를 영적으로 의미한다면 사단마귀가 거기에 달렸다는 것을 나무에 달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를 믿는 자마다 다 영생한다 했습니다. 어떻게 그 바라본다고 영생합니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사탄 마귀를 거기다 심판해 놓았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 1서 3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심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탄 마귀를 심판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곧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가져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죄인된 우리에게는 구원의 십자가요. 사단 마귀에게는 심판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한 예언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예표적인 사건 출국기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내실 때에 가장 먼저 하실 말씀이 너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땅에 던지라. 던졌더니 뱀이 되었습니다. 뱀꼬리 잡아. 뱀머리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뱀꼬리 잡아라. 그런데 이 뱀이라는 출애굽기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최초로 애굽으로 내려보내시면서 이 모세에게 뱀을 잡으라는 이 의미는 어떤 것이냐? 뱀꼬리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로 바꿔집니다. 그런데 이 뱀은 성경 전체에 보게 되면 뱀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4장 4절에 이 뱀은 원어에 나하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하시 단어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 나하시라는 이 뱀의 의미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하셨던 그 뱀이 바로 나하시입니다. 무엇을 말씀하냐면 모세를 통해서 이 땅에 내려보내시면서 애굽으로 보내시면서 뱀을 가장 먼저 등장시키면서 뱀꼬리 잡는 것은 결국은 우리 주님의 모습을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를 잡으시는. 그런데 사단 마귀가 아무리 강해도 우리 자연을 보실 때는 뱀 꼬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뱀은 독이 입에 있습니다. 그런데 입에 독이 있달지라도 주님은 뱀 꼬리 잡으면 이것이 다시 지팡이로 바꿔지는 이것은 무슨 말합니까? 아무리 마귀가 권세가 있어도 우리 주님 앞에는 뱀 꼬리에 지나지 않는 오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시기를 오늘 이 시대의 환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 이 한 해를 또 보내면서 하나님 나는 절망합니다. 좌절합니다. 낙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년에 다시 무슨 내가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분들이 있다면 당신은 분명히 에베소서 1장 4절에 말씀합니다. 창세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아닌 사람은 다 택함 받았는데 내가 택함 받았다면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고 사단마귀를 심판하셨다면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의 지배자가 누굽니까? 사탄 마귀입니다. 우리의 주님이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하시는 마지막 하신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셨습니까? 첫째는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랬으니 뱀을 심판할 것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확실하게 나는 예수부터 믿고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고 15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예언하셨듯이 오늘 나는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요한일서 1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원래 죄인이었는데 사형 선고받았고 사망 선고받았던 예수밖에 살던 내 인생이 오늘 바울의 고백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내게는 오직 예수부터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을 우리는 어떻게 장식해야 됩니까? 가시는 곳곳마다 예수부터 자랑하세요. 십자가를 붙드세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자랑할 것은 예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내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죄값은 예수님이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 성도는 지난 한 해 동안에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지 못했다는 그 아쉬움 그리고 그 좌절감보다는 나는 그래도 지금까지 하나님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 고난 가운데서 내가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던 것을 생각할 때에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기록했던 예수님 이 땅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의 사건을 또 소개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통하여 이 땅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1500년 전에 말씀하셨던 이 사건은 정확하게 15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은 1.1억이라도 하신 말씀은 어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유다를 통하여 실로가 오신다 했습니다. 그 실로가 누구냐면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모세가 역시 기록을 했는데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사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양을 잡아 그 피를 각 집마다 문설주 문의방에 발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피를 볼 때에 내가 피를 볼 때에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 유월절 양이 바로 누구냐면 바울이 이로부터 약 1500년 후에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흘리신 그 피는 내게 구원을 가져왔고 심판이 오지 않고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를 건너갑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간 이 사건은 단순하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구나 사건이 아니고 성경은 이로부터 1500년 후에 역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모세가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고 이 세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사건이 예수님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로마서 6장 4절은 이 세례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와 내가 합하여 장사된 것이 세례요. 전부 예수 이야기입니다. 광야로 나왔습니다. 목이 말라서 마실 물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광야에서 반석 사건 두 개를 만났던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반석 사건은 가르쳐서 반석에서 쳤더니 생수가 솟아오릅니다. 이 반석을 가르쳐 약 1500년 후에 역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반석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부 1500년 전의 사건이 1500년 후에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만나 사건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만나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내려왔습니다.
이 만년을 가리켜서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거니와 이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만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성경 한마디로 쥐어짜면 예수밖에 없습니다. 왜 여기서 이단이 나옵니까? 예수 외에는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무엇을 세상 것을 자랑하지 말고 예수 자랑하십시오. 저는 강조합니다. 우리 민족이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온다면 반드시 하나님 이 나라 축복합니다. 저는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주여, 주여 이 민족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불러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서 어려운 환난의 시대를 맞은 우리에게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반드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갈멜산의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축복의 비를 내릴 수 있는 같이 우리 민족에게 이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쏟아지는 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 시대는 예수님 오시게 되는 약 1500년 전 이 사건들이 기록됐었고 그로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다윗이 태어납니다. 다윗 시대에 놀랍게도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장면이 너무나 생생하게 낱낱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1000년 전에 이 모습을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예언합니다. 시편 22편 1절은 다윗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에 기록했던 역사이며 성경 말씀입니다. 내용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7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실 때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삐죽였습니다.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천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언합니다. 십자가 현장에 이런 일이 일어나며 이러한 사람들이 이런 표정을 지을 것을 미리 예언하신 내용은 시편 22편 7절에 그들이 나를 보고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며 머리를 흔드나이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말씀에 1500년 후에 이 말씀이 자세하게 이 사건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래도 예수님이 가상의 인물입니까? 허상의 인물입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소설 속의 어떤 주인공의 이야기입니까? 우리 주님은 이 땅의 역사에 계세요. 각 역사 속에 계세요.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망하기도 하시고 흥하기도 하시고 없는 것을 있기도 만드시고 얼마든지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동정녀 몸에서 어떻게 처녀 몸에서 남자와 상관없이 아이가 태어날까? 우리 하나님은 당신은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천지 운유만물 다 만드셨습니다. 사람도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처녀 몸에 생명을 집어넣는 것 우리 하나님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실 믿는다면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편 22편 1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에 손과 발에 못 박히셨습니다. 성경은 강조하기를 시편 22편 16절은 그들이 내게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손과 발에 못 박히실 것을 이미 천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1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끌려가실 때 로마 군병들이 겉옷을 벗기고 속옷을 제비 뽑습니다. 천년 전에 저는 전율을 느낍니다. 천년 전에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역도 틀리지 않습니다. 시편 22편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 겉옷을 벗기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34편 2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을 때 로마 병들이 원래는 십자가의 사형수들은 다리를 꺾습니다. 뼈를 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뼈는 꺾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20절에 보면 그들이 내 뼈는 하나도 꺾이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한 군데 다윗이 기록했던 시편 41편 9절을 소개하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천년 후에 이 일을 일어날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41편 9절 말씀 보게 되면 내 떡을 먹던 나의 친구가 나를 대적하여 내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떡 조각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오실 때 로마 군병들과 함께 왔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이 친구여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내 떡을 먹던 내 친구와 나를 대적하여 내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 십자가에 달게 했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다시 내려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정확하게 BC 748년에서 680년 사이에 기록된 이사야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각 시대별로 계속해서 기록합니까? 그들이 정인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얘기한다면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시대별로 몇백 년 단위별로 계속해서 내려오면서 사람들을 소개하는 내용은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구하신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데,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 그분이 누구세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신 예수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임마누엘 하나님.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750년 전에 예언된 내용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이 정사는 통치권을 말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아기,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권을 가지고 있어요. 다섯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영어 성경에는 기묘자, 원더풀, 그분은 뛰어나신 분, 위대하신 분, 놀라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모사, 카운셀러, 그분이 상담자라는 것입니다. 해결자.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마이티 갓, 그분은 못하실 리 없어요. 영존하신 아버지, 에버리스팅 파드, 우리에게 영원한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 그리고 평강의 왕, 프린스 오브 피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세요? 평강의 왕이세요. 그분은 내게 환난 주지 않습니다. 늘 우리에게 사랑하시고 축복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를 통해 축원합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2절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우리 예수님 그 위에 어떤 분이 오십니까?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그리고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그리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세요. 그 영은 성령을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무덤에서 사흘 동안 계실 때에 성령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시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하셔서 성령으로 마치신 분이에요. 마지막 떠나실 때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 되어라. 성령 사역을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내려오면 700년 예수님께서 이 땅 오시기 전 미가서 5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넓은 지구 땅에 그 당시에는 유대 역사에 유대 민족의 지도에도 나지 않던 전혀 한 지명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 베들레헴입니다. 700년 전에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을 지명하셨어요. 너무 놀라운 사건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 계속 각 시대별로 예수님 땅에 오신다 오신다 오신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 전
BC 480년에서 470년 사이에 기록된 스가랴 9장 9절에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를 치러 예루살렘을 올라가실 때 나귀를 타셨어요. 나귀 새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약 5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 타실 것을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1장 12절에 보면 은삼십에 팔리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500년 전입니다. 한 군데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스가랴 11장 13절에 은삼십을 가룟유다가 예수님 팔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성전에다 던졌습니다. 그때 제사장 장로들이 이 은삼십은 핏값이라 이것을 성전고에 넣어두면 옳지 아니하다 하고 그것을 토기장의 밭을 샀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보면 토기장의 밭을 샀습니다. 이 밭을 피밭이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 1년에 구약 역사 속에 나타나는 그리고 세계 역사 속에 있는 이 사건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을 지식으로 남지 말고 어떻게 와야 됩니까? 믿음으로 와야 됩니다. 그분은 살아계세요. 우리 예수님은 전설 속의 분이 아닙니다. 가공 인물이 아닙니다. 실존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원토록 우리 함께합니다. 역사를 주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이 와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고난이 와도 나는 두렵지가 않습니다.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고 때때로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다니엘이 사정굴에 들어갔지만 그곳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셨고 사드락 메삭 아벤도고가 불 속에 던져졌지만 그곳에 천사가 함께 했더니 사정굴에 있던 다니엘이 사자가 삼키질 못해요. 짖질 못합니다. 그는 다시 사정굴에서 구원받습니다. 사정굴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 그를 더 형통하게 만들었고 사드락 메삭 아벤도가 불 속에 있었지만 천사와 함께 했더니 불탄 냄새도 없고 머리카락 거슬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여러분을 통해서 2017년도 대망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우리 민족이 진통하고 있습니다. 민족이 진통합니다. 사회가 진통합니다. 그러나 모든 진통 속에는 반드시 산모가 진통할 때 새 생명이 태어나듯이 주여 내게도 2017년은 새로운 시대가 내게 도래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가 가는 이 길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세요. 나는 주님과 동행합니다. 오늘 또 주님과 함께합니다. 오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